2021년 4월 19일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머신러닝 강좌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강의 시나리오 폰트를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6개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6개월 가지고는 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아서 24개월로 연장해서 강의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강좌 이름을 이렇게 머신러닝 통합 과정이라고 이름으로 좀 지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기존에 현재 보시면은 뭐 MIT라든가 요런데, MIT의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강의, 요거는 이제 인도 교수분이 진행하는 건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인도 쪽이 아무래도 수학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머신러닝 강사 교수들도 아주 탄탄해요. 그랬는데, 이러한, 그리고 MIT와 스탠퍼드, 버클리, 하버드, 예일,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보통 이 주요하게 요 6개 대학입니다. 이 6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강좌들이 있어요. 각 대학별로 예를 들어서 MIT에서 대략 한 5개 정도 강좌, 스탠퍼드에서도 마찬가지, 또 대략 5개 강좌.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징이 좀 있는데, 이걸 이제 대략 합치면 대략 20개 정도, 30, 20개에서 내지 30개 정도 강좌가 되잖아요. 20 내지 30개 강좌가 되는데, 요 강좌들을 난이도별로 한번 쭉 분류를 해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번 강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 강좌는 좀 쉬운 거예요.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은 좀 쉬운 건 쉬운 내용이고, 그리고 머신러닝 요 AI 요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난 것들도 있고, 강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쉬운 강좌부터 좀 어려운 강좌까지 좀 1년을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한단 말이죠. 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재는 20권 정도의 교재, 그 20권의 교재 속에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머신러닝 관련 강좌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0권 어디 갔나요? 교재는 20권, 그리고 그 중에서 주요 교재는 4권이죠. 교재는 4권, 그리고 참고 교재가 17권이었나요? 이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내용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러한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강좌들에 맞춰서 이 교재들의 순서들을 재구성을 하고 있어요. 재구성해서 아주 쉬운 내용부터 좀 어려운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미 우리가 MIT나 스탠퍼드나 버클리 강좌들, 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강좌는 이미 올려뒀죠. 이미 커리큘럼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중등 2년 차 이런 스탠퍼드 강좌고,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서 만들었던 강좌도, 이것도 스탠퍼드 로버트 입문도, 이것도 글자 좀 보이나요? 글자 좀 키웠습니다. 로버트 이것도 스탠퍼드 대학 강좌고,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강좌가 어디 있나요? 쭉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버클리 대학 강좌. 아니, 강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버클리 대학 강좌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 많은 대학들,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강좌들은 우리가 한국어로 새로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이제 체계적으로, 지난 우리가 올려둔 MIT, 스탠퍼드 대학, 버클리 대학 등의 강의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한 가지 좀 부연을 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 강의 내용이 24개월로 일정을 잡았다 말씀드렸었잖아요. 12개월 이론이고, 그리고 12개월을 실습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이론 있잖아요. 요 이론이 요겁니다.
요거고. 그리고 12달 동안 또 실습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실습 과정은 뭘로 하느냐 하니까 AI 닥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습니다. AI 닥터가 뭐냐 하니까 말 그대로 AI 닥터죠. 우리가 지금 팀 GPT가 진행하고 있는 리얼타임 코리아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리얼타임 코리아라는 프로젝트와 AI 모듈을 결합을 해서 실시간 진단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걸 좀 정리 부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걸 지금 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혹은 CT를 찍거나 MRI를 하거나 등등 이런 영상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내시경도 있죠. 내시경도 위 내시경도 있고 뭐 후두 내시경이 있고 별의별 내시경이 다 있어요. 위뭐 후두 등등의 내시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혈액 검사라고 되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인덱스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뭐 염증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등등 뭐 가령 염증 지수라든가 염증 지수 백혈구의 정도 수량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등등의 어떤 지표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무엇인지 병을 그러니까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거. 요 시스템 우리가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요 진단 시스템만 구성하는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 중에서도 양산이죠 아마 이쪽에 과에서 후두암 자동 진단 AI를 지금 현재 코딩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대학병원이나 부산대학이죠 말 그대로 부산대학 예, 후담 진단 AI 프로젝트는 얘는 부산대학병원 전용이란 말이에요. 부산대학병원 전용인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것은 부산대학 특정한 병원의 전용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진단과 처방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거죠. 그것도 실시간 시스템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어떤 후두암 내시경을 찍었던 아니면은 다른 뭐 어떤 병원에서든 뭐 연세대병원이든 고려대학병원이든 서울대학병원이든 어느 병원에서 찍었던 간에 그것을 통합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이 진단 시스템이 일단 의뢰라고 하면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CT를 찍는다고 합시다. 저설량 CT라고 있어요. 저설량 CT. 이게 뭐냐니까 CT가 방사선을 쬐는 거니까 이 방사선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우려가 커요. 그래서 방사선 피폭량을 low density 줄인 겁니다. low density density CT. 이게 CT가 Computerized Thermography의 약자, 서머그래피였나 뭐였는지 모르겠다. 약자인데, Low Density, 방사선 피폭량을 아주 줄인 그러한 CT를 이걸로 폐를 찍습니다. 폐 사진, 폐를 촬영.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의 피폭량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CT를 매년 찍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한 다음에 그것을 이 CT를 판독하는 거죠. CT 판독하는데 이걸 누가 판독하느냐 하니까 방사선 혹은 영상 판독 의사라고 있어요. 판독 의사가 이거 CT를 판독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진행합니다. 통상 그렇게 돼요. 일주일 정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이 경우도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CT에 의해서 폐를 촬영하게 되면은 영상 판독 의사가 아니라 AI가 이걸 CT를 판독하고 그리고 결과를 공지하는 것을 일주일이 아니라 실시간 구성한다 보자는 거죠. 실시간.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CT도 있고 뭐 MRI도 있고 뭐 등등등 위 내시경, 후두 내시경 등 굉장히 많은 영상 자료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 쓸게 영상 자료입니다. 영상 자료.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각종 이제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 결과, 각종 검사 결과, 혈액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 분변 검사. 분변이라 그러면은 뭐 소변과 대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검사 결과를 합쳐서 하나의 진단,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 그걸 확률적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 질병 특정 질병 질병의 보유 가능성을 발현 가능성이라고 해요. 발현 여부를 확률적으로 표현한다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습입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이 자료가 어디 있느냐니까, 이 많은 자료들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이 자료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달 동안 이론을 공부를 할 거잖아요.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그 이론, 그 책들이죠. 스물건 남짓의 책들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걸 한 12개월, 앞으로 12개월 정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남은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부터죠. 내년 이맘때부터는 요걸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요 시스템도 기존의 서울대학에서도 요 비슷한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카이스트나 서울대학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이걸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합쳐보자는 거죠. 합쳐서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실시간 진단 처방 시스템, 요것을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요 비슷한 강좌는 우리가 이미 강의도 만들어 뒀어요. 스탠퍼드 대학인데, 스탠퍼드 대학의 CS, 이게 몇 번이었나요? CS 231이었나? 대충 비슷한 강좌로 해서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요 강좌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뒀는데, 이게 하는 게 뭐냐니까,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사물을 식별해야 되잖아요. 앞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전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요 기술을 다루는 강의였죠. 요 강의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올려뒀습니다. 요 커리큘럼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워낙 강의가 많아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강의는 이미 만들어둔 강의가 여기 또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 만들어뒀었는데, 요것을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전방 상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건 이 알고리즘이죠. 요 알고리즘이나 어떤 시스템이 사진을 보고, 그죠? 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어떤 질병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두 개가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둘 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있어요. 리인포스먼트 러닝.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옛날에 알파고라고 있잖아요. 그 알파고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요걸 합쳐서 이걸 합치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AI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죠? 여기 AI 시스템이고, 1번 AI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시간 리얼타임 시스템이죠. 요것은 이제 우리가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개의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두 개를 합칠 거란 말이에요. 그 리얼타임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AI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요 AI 다이어그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노스틱 그 진단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AI 진단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요것을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리얼타임 코리아 라는 시스템이죠. 요 두 개랑 합쳐보자는 거죠. 상당히 재밌겠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좀 쉬운 내용이에요. 이게 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뭐 벌써 좀 병원들마다 AI를 다 쓰지 왜 안 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어려운 기술은 이게 어려운 기술이죠. 리얼타임 코리아가, 그죠? 리얼타임 코리아랑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12달간의 이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실습 주제는 요거. 지금 저설량 CT만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아마 대략 100여 종의 시각적 장비가 있을 텐데, 100여 종의 어떤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하나의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죠. 시스템.
구성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사는 필요 없느냐? 의사 대신에 AI가 모든 걸다할 것이냐? 아, 그거는 아니겠죠. 뭐 물론 뭐 몇십 년 뒤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우리가 12달의 실습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대신할 수 있는 AI 의사를 만들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은 후원회원 우리 이번 강의는 팀 주피터 우리가 항상 하는 결이에요. 그팀 주피터의 강좌는 일단 멤버들에게 팀 주피터 멤버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전체 공개래요. 2년 뒤에 전체 공개 하는데 요 패턴이 이번에도 적용합니다. 이번에도 강의들을 머신러닝 강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좌를 또 시작을 해요. 머신러닝 강좌 있고 코어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가 있고 러스트 강좌도 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 강좌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주요한 강좌들인데 이 강좌들 수학 강좌도 이번에 진행을 해요. 수학. 수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학이 한국에서 다루는 수학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 수학으로는 여기 있는 강의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강좌들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단 팀 주피터 멤버들에게 먼저 공개를 하고 나중에 전체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그러니까 약 1년 전부터 후원을 중단을 했어요. 7. 1년 전부터 1년 더 되는 것 같네요. 작년 초부터죠. 작년 초부터 후원 중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중단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미 이제 커리큘럼이 거의 완성이 되었으니까 요것을 이제 사업화해서 사업화한 수익으로 충분히 이 개발 비용 그러니까 코딩 프로 뭐라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의 과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도 한참 돼야 됩니다. 한참 돼서 우리 팀 주피터가 목표하는 바는 팀 주피터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기존에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초중고 플러스 대학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여기다 2%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거죠. 2% 부족한 부분이 뭐냐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수학과 한국식 수학이 아니라 진짜 수학입니다. 한국식 수학이 진짜 수학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 하여튼 머신러닝이나 로보티스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수학이죠. 수학과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 과학. 그죠? 이러한 과목들을 특성화시켜서 이것을 한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 다 보급을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우리 팀 주피터의 목표예요. 그죠? 그리고 팀 주피터의 우리 목표, 팀 주피터의 목표는 이러합니다. 이러한데 이렇게 우리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당 지금 한국에서 학습자가 한 400만 명쯤 돼요. 초중고 및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들 합쳐서 대략 한 400만 명의 합숙자가 있다 보는데 400만 명의 학습자 1인당 월 1,000원씩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학습 시스템 관리 시스템까지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AI에 들어가는 거죠. AI 기술이 적용된 학습 관리 시스템. 이걸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우리 팀 주피터의 목표예요. 그리고 학습자 1인당이 한 달에, 1,000원 미만, 한 달에 1,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모든 컨텐츠와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는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죠. 요걸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올해 초 정도면 완성될 거라고 봤는데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아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마 조만간에 새로 이 후원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라고 해놔. 그래 별도로 공지를 해서 후원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후원 재개예요. 후원 재개. 그래서 먼저 후원자들에게 이런 강좌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강좌들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우리도 여기 있는 강의들도 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강의들도 후원자에게 먼저 공개를 했고 2년이 지나서 모두에게 일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후원금을 받을 것인가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 제기는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자금을 좀 조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사료 뭐라고 해야 되나? 수강료라고 해야 되나? 수강료 시스템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법인을 만드니까 향후 설립될 교육법인의 어떤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을 어떤 일부 판매, 일부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 여기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한국의 실증법이 아무런 저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략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하는 거지. 선판매. 나중에 설립될 교육법인의 주식을 걸 일부 선판매해서 요걸로 뭐라고 해야 되나 구매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강의들을 팀 GPT가 구성하는 이 모든 강의들을 우선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지 어떨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원을 별도로 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강료를 책정을 하든가 해서 수강료 유료 수강자에게 먼저 이걸 공개를 하든가 좀 이런 상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